가족나무. 우와, 가족나무다. 가족나무가 있어요. 가족나무를 보면서 우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빠와 엄마는 너무 사랑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빠, 언니, 나, 그리고 동생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모두 여섯 명이랍니다. 그런데 아빠와 엄마는 누가 낳으셨을까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빠를 낳으셨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엄마를 낳으셨어요. 허허, 나는 할아버지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는 할머니예요. 허허, 나는 외할아버지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외할머니랍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아버지와 고모, 아빠를 낳으셨어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귀여운 조카를 낳으셨고요. 안녕하세요. 고모와 고모부도 조카를 낳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누굴 낳으셨는지 소개해 줄게요. 외삼촌, 엄마, 이모를 낳으셨어요. 외삼촌은 외숙모와 외사촌을 낳았고요. 이모와 이모부도 외사촌을 낳으셨어요.